안녕하십니까, 하트윈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동구 효목동입니다. 지금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저 건물이 신세계 백화점이고요. 이 건물은 파미에타운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주차장이기도 하죠. 오늘 이 건물 앞에, 이 파미에타운 앞에 이 주변에서 다가구 뭐 수익형 건물들이 가장 많이 밀집이 된 그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동네는 상업지역이고요. 이쪽에 보면 다가구라든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심에 코너변에 있는 건물 제가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바로 우측에 보이는, 여기 통창이 보이는 저 건물인데요. 이쪽에는 이런 다가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뒤편에 여기 흰세계라든지 여기 동대구 역 인근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이쪽에 임대 수요가 아주 많은 그런 위치입니다. 주변을 보면 지금 다가구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와 있죠. 현재 여기도 세가 엄청 잘 나가고, 그리고 임대료도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뭐 수익 내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입지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건물은 보면 이 동네에 사거리 코너가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도로면에서 들어오면 바로 첫 번째 코너에 있는, 코너에 위치한 그런 건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 위치는 이렇게 땅이 있으면 무조건 부셔서 이런 건물들을 올립니다. 그만큼 수익 내기 좋은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바로 동대구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층에 주차장은 이쪽으로 두 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전면쪽, 그리고 현관 들어가는 쪽으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주차는 총 일곱 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뭐 건물 외벽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 자체에도 전부 다 돌을 감아 놓으셔서 건물 지을 때 참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이기 때문에 건물 측면과, 그리고 건물 코너 쪽, 그리고 건물 가장 넓은 이쪽 방면도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창에 보면 전부 다 눈썹까지 시공을 다 해놔서 참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구성은 5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이제 세입자방 구조가 되어 있는데, 원룸이 총 5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도 똑같이 5가구 들어가 있고, 4층은 배열이 조금 달라요. 투룸이 섞인 그런 구조인데, 원룸과 투룸 같은 경우에는 뭐 풀옵션 구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뭐 자기 힙을 옷만 들고 거주하면 충분히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4층인데요. 4층은 원룸 하나와 미니 투룸, 그리고 투룸 한 가구 총 3가구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일 위에 5층인데, 5층까지 포함하면 가구수가 총 14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 세대까지 있는 구조인데, 주인 세대는 지금 거주 중이기 때문에 촬영은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건물 한번 보시고 궁금하시면 내가 주인 세대 내부까지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안내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내려왔고요. 건물 내부 보니까 이제 관리 상태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11가구, 투룸 2가구 주인 세대, 총 14가구에 대지 158제곱미터, 건물 457제곱미터, 건축년도 2013년 12월 12일 날 준공이 난 건물이고요. 주차는 총 7대, 현재 매매가 13억 5천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4억 8천, 보증금 1억 8,900만원, 현재 인수가 6억 8,1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이 390만원, 은행이자 제외하고도 242만원 남는 그런 건물입니다. 현재 이 동네 주변 보면 엄청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런 수익형 건물들도 많이 멸실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동네가 이런
다가구 아니면 이런 수익형 건물이 더 귀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 둘러보시면 여기가 임대업이 잘 되겠구나 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상업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특히 신세계 백화점만 해도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공실 없이 그리고 월세도 높게 측정되어 있고 그만큼 세도 잘 나가는 위치에 마음 편히 건물 운영 한번 해보실 분 이 건물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